종이 접시, 모루, 퐁퐁이, 단추, 가위, 펀칭기, 무공풀 준비해요. 오늘은 아이들과 종이 접시를 이용해 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종이 접시를 살짝 반으로 접은 뒤에 세모로 오려줄게요. 오려낸 세모의 양옆을 펀칭기로 구멍을 뚫어줄게요. 여기에 나중에 모루를 끼워서 트리를 만들 거예요. 이제 양쪽 구멍에 모루를 끼워서 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모루는 얇은 철사로 되어 있는 재료라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좋아요. 먼저 첫 번째 구멍에 모루를 끼운 뒤에 두 개를 고정시켜 줄게요. 한번 왔다 갔다 한 구멍에 다시 한 번 더 왔다 갔다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한 줄의 구멍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두껍게 부피감이 생겨요. 같은 방법으로 제일 아래 칸까지 모루를 연결해 줄게요. 잘라져 있지 않은 긴 한 줄의 모루를 사용하면 중간에 연결해 줄 필요가 없지만 영상 속에 모루처럼 잘라져 있는 모루라면 중간에 손으로 두 개를 꼬아서 연결해 주면 돼요. 가장 아래 칸까지 모루를 끼워주고 나면 손으로 모루를 만져서 트리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이제 트리를 장식해 볼게요. 목공풀을 이용해 폼포미를 나무 위에 붙여서 반짝반짝 트리 장식을 만들어 줄게요. 트리 옆에 하얀 눈 장식도 해줄 거예요. 다른 질감의 재료를 사용하고 싶어서 흰색 단추를 이용했어요. 목공풀을 이용해 단추도 붙여줄게요. 트리의 위쪽에 펀칭기로 구멍을 만들어 고리도 만들어 줄게요. 그럼 트리 장식 완성!